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몽돌이 보호자 이재성입니다. 같이 보호자하고 있는 이은경이라고 합니다. 전 황재성이에요. 몽돌이와는 아까 진한 인사도 했겠다. 녀석이 금이야 오기야 지키려는 새끼 좀 볼게요. 새끼는 지금 어디 저 안에 있는 건가요? 예, 새끼는 저 안에 있습니다. 아, 저기요? 예. 지난 2년간 몽돌이가 살던 보금자리는 이제 새끼 강아지가 독차지하고 있답니다. 아이 귀여워, 나온다. 아이 귀여워라. 이제 태어난 지 3주 좀 지났어요. 우금거졌어. 이야, 토실토실. 이 녀석이 바로 태어난 지 3주 된 새끼 강아지 칠복이. 근데 생후 3주 맞죠? 3개월은 돼 보이는데? 쉬한다. 아이 잘하네. 엄마 닮아서 통통하네요. 아, 예, 오빠 아니에요. 뭐라고요? 아, 예, 오빠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는 남자입니다. 아, 수컷이에요? 예, 수컷입니다. 암컷인 줄 알았다, 미안. 미안해. 괜찮아. 허나, 그것도 그럴 것이 새끼를 지킨다니 당연히 어민 줄 알았죠. 그나저나 이렇게 귀여운 새끼를 두고 어미는 어디 간 거죠? 유기견이라서. 예? 어미가 유기견이라고요? 이름이 없어요. 이렇게. 저희가 편의상으로 복순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이름이 없어요. 몽돌아. 뭐 여기에 계속 이렇게 이 근처에 저 산에 계속 있었어요. 산에 계속 있다가 어느 날 1월 중순에 보니까 안에서 소리가 나서 보니까 여기 돌아서 새끼를 낳았어요. 지난 1월 14일 CCTV 화면에 거리를 떠돌던 황구가 공장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그리고 다음날 15일에 몽돌이 집안에 떡하니 새끼 한 마리를 낳고 사라졌다는 겁니다. 남의 둥지에 알을 낳는 뻐꾸기도 아니고 몽돌이 집에 그것도 우량견 한 마리만 떡하니 낳은 것. 이 모든 게 신기하면서도 참 미스테리한데요. 어쨌거나 칠복이란 이름까지 지어주고 지금껏 돌보는 보호자들. 한편 걱정도 많다는데요. 정말 몽돌이가 아빠라면 몽돌이와 칠복이 모두를 위해서라도 도움을 주면 좋겠는데요. 우선 신출귀모라는 어미들께 복순이부터 관찰해봐야겠죠? 잠시 후 공장 직원들이 보이지 않자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미 복순이의 등장에 바로 반응하는 칠복이. 어미에게 다가가려고 애를 쓰는데요. 그런데 새끼를 보고도 그대로 돌아서 가버리는 복순이. 새끼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않고 왜 그대로 간 걸까요? 아하, 인기척에 놀라 도망친 거였네요. 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들깨로 살아왔기에 작은 인기척에도 놀라 피하는 걸까요? 복순이는 그렇게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볼 뿐 새끼에게 다가오지 못하는데요. 하지만 결국 도망쳐버립니다. 들깨 복순이와는 이렇게 계속 가까워질 수는 없는 걸까요? 저렇게 그냥 저렇게 도망가요. 아무리 밥 주고 해도 또 저게 안 되는가 봐요. 뭐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이게 같이 이렇게 그런 스킨십도 안 되고 안고도 안 돼요. 대체 어디로 사라지는 건지 녀석이 뒤를 쫓았습니다. 바위가 많아 따라가기조차 힘든 곳을 지나 인적이 드문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 복순이. 그렇게 보란 듯이 들깨의 면모를 뽐내며 제작진을 따돌립니다. 여기 복순이 똥이 있네. 똥이다. 정말? 네. 똥이야. 복순이가 여기 근처에 있었나 봐요. 똥이 있어. 똥이야. 이거 아니야, 발자국? 복순이의 것으로 보이는 발자국부터 산 곳곳에 발견되는 들깨 복순이 흔적들. 얼마나 오래 이곳에서 들깨로 지내왔던 걸까요? 이미 종적을 감춘 복순이는 더 이상 찾을 수도 그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이대로 어미와 새끼는 영영 이상가족 신세가 되는 걸까요? 며칠 후 이른 새벽 관찰 카메라에 포착된 어미 들깨 복순이. 여러 날 보이지 않아 걱정을 끼치더니 복순이와 칠복이 그리고 몽돌이까지
셋이 세상 달란한 모습인데요. 야, 이거 누가 봐도 한 가족이 맞는 것 같죠? 하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잠시. 또다시 서둘러 길을 나서는 복순이. 마침 출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사람들 인기척에 또 도망을 친 건데요. 사람들만 나타났다 하면 쏜살같이 주랭랑이니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공장을 벗어나 차도로 내려간 녀석, 어디로 가려는 걸까요? 서둘러 뒤쫓아가 봤습니다. 야생마처럼 질주하는 복순이. 끝도 없이 달립니다. 멀리 가는데. 그런데 그때. 빠르게 지나가는 차들 사이를 겁도 없이 지나가는 복순이. 밭 사이를 달리다가도 이내 차도로 뛰어드는 녀석.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 섣불리 다가가지도 못하고 지켜보던 그때, 도로 한가운데 갑자기 멈춰선 복순이. 복순아! 복순아! 아이고 아이고, 저러다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이미 녀석에겐 이 위험한 산책이 일상인 듯 너무나 익숙해 보인다는 겁니다. 어미의 돌봄이 필요한 새끼 강아지는 물론 복순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날 저녁 제작진의 급한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설채연 전문가, 그리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119 구조대원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가장 우선돼야 할 건 바로 복순이의 구조. 하지만 들개의 특성상 포획이 쉽지만은 않을 텐데요.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 텅 빈 건물에 들어오는 의문의 정체. 밤마다 건물에 드나드는 복순이를 보고 우리는 구조의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건물 내부 관찰캠을 더 확인해보자 복도까지 걸어 들어오는 복순이. 그것도 모자라 한 방석 위에서 잠을 청하는데요. 그물망으로 잡다가 또 가끔 또 아닌 아이들도 있지만 트라우마 생겨버리는 아이들도 있고 해서 이쪽 안에서 좀 구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평소대로 복순이가 찾아와준다면 어렵지 않게 구조될 가능성도 보이는데요. 유인할 음식은 물론 복순이가 복도에 들어서면 문 닫을 소방대원들도 준비 완료. 자, 이제부터는 조용히 복순이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밤에도 몽돌이가 있는 곳으로 복순이가 나타나 줄까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설쌤도 숨죽여 상황을 지켜보는데요. 얼마나 지났을까?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복순이. 잠시 주변을 경계하는 듯 하더니 다행히 건물 복도로 들어섭니다. 네네네네. 오케이 오케이. 네,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네네. 우선은 조금 먹는 거 확인됐을 때, 거기서 먹는 거 확인됐을 때 문 닫을게요. 이대로 문만 닫으면 구조 성공. 과연? 어, 안 돼, 안 돼, 안 돼. 다 돌아가지 마. No!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는지 그대로 나가버리는 복순이. 이대로 구조 실패인 건가요? 애기 한 번만 데려가 봐. 네, 애기 데리고 좀 놀고 있는 모습 보고 올 것 같긴 한데. 낑낑거리기, 낑낑거리기, 칠보기. 이번엔 어린 칠보기를 유인책으로 시도해보려는 설 전문가. 엄마, 엄마 찾으러 가자. 엄마, 엄마 찾으러 가자. 아, 이미 눈치채고 도망간 복순이가 다시 나타날지가 관건인데요. 복순아. 멀리서라도 새끼를 지켜보며 모성애를 보여주었던 복순이. 과연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초조하게 복순이를 기다리던 그때 복순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작은 인기척에도 주랭난 치던 녀석이 이게 웬일이죠? 새끼 목소리에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새끼를 아는 여자 보호자님을 따라 한 발 한 발 내딛더니
건물 앞까지 도착한 복순이. 갈까? 들어와 볼까? 애기 와 볼까? 복순아, 애기 와 볼까? 옳지? 옳지? 이리 와 볼까? 애기랑 와 볼까? 잠시 멈칫하다가도 새끼를 보며 다시 발을 뗍니다. 순순히 새끼를 따라 들어와 준 녀석 덕분에 순조롭게 구조를 마칠 수 있었는데요. 어미를 보자마자 젖을 무는 칠복이. 칠복이도 어미의 품이 그리웠을 텐데요. 들깨로 지내오면서도 새끼 그리고 몽돌이에게 남다른 애정을 보여온 녀석. 그동안 어떻게 떨어져 지냈던 걸까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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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자, 옳지 옳지. 새 삶에 적응하기 위해선 복순이는 물론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 첫 발걸음을 떼어봅니다. 아이고 이거 뭔가 좋은 일 생기네. 그렇지. 자자. 아이고 좋은 일 생기네. 만일을 대비해 옥주를 먼저 채워주고요. 오랜 들깨 생활로 인해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기본 검사를 바로 실시했습니다. 무엇보다 야생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들깨들의 경우 간과 신장 그리고 심장사상충까지 건강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과연 복순이의 상태는? 그 결과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복순이 긴급구조 이후 공장을 다시 찾은 설채연 전문가. 복순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이제 다 완성이 됐네요. 네, 완성이 됐습니다. 와, 좋아 보이는데요? 샹그리라라. 몽돌이와 복순이 그리고 칠복이의 새 보금자리를 just 소개할게요. 셋이 마음껏 뛰어놀아도 되는 널찍한 젠디 마당과 멜류견의 안전을 지켜줄 펜스 그리고 분수대 뷰를 자랑하는 안락한 삶은 물론 짜릿한 재미까지 갖춘 세상에 하나뿐인 멜류견의 드림하우스. 몽돌아 잘 있었어? 야 무슨 대저택 강아지들이네요. 대저택에서 되게 신경 많이 쓰고 딱 환경 잘 만들어준 곳에. 이제 견생 5주차 칠복이도 새집 적응 완료. 하지만 아직도 새집을 낯설어하는 복순이에겐 큰 숙제가 남았죠. 이제 큰 산 하나 넘었는데 복순이가 더 행복하게 살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순이, 칠복이 그리고 몽돌이가 셋이서 되게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들깨로 나고 자란 복순이에겐 사람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딱 한 3m, 4m. 네, 가까워. 가깝다 생각하면 지가 도망가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누군가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조금 거리를 유지하고. 진짜 정글북의 모글리 같은 상황이죠. 근데 그 모글리 같은 경우는 동물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동물과는 친한데 사람 사회에서 보면 사람을 되게 무서워하게 되잖아요. 거의 그런 상황이어서 원래 들깨들은 저는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렇다면 들깨 복순이가 한 가족이 되는 건 어려운 걸까요? 근데 복순이는 자기 스스로 여기까지 해낸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대견한데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무엇보다 하루빨리 반려견으로서 보살핌이 필요해 보였던 이유 바로 복순이의 위험한 행보입니다. 찾기를 겁없이 다니는 모습이 정말 아찔해 보였는데요. 그렇게 복순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긴급히 진행됐던 구조 작전. 다행히 남다른 복순이의 모성애 덕분에 별 탈 없이 구조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설 수의사의 주도하에 곧바로 실시된 복순이의 건강 검진. 거친 야생에서 지내온 만큼 건강이 가장 걱정됐습니다. 우선은 그때 심장사상충 검사 결과는 보셨죠? 예, 예. 네, 아주 건강합니다. 네, 심장사상충 검사 결과는 없었어요. 그리고 또 혈액을 가져가서 건강검진도 했어요. 혹시 그래도 밖에서 놀던 아이고 뭐 나쁜 것 주워 먹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간이나 신장 뭐 이런 쪽에 혈액검사상에서도 문제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한번 해봤는데 야, 설쌤 별 문제는 없는 거죠? 보면 어떤 것 같으세요? 이상 유무가 깨끗하죠? 네. 네.
아주 건강합니다. 혈액 검사상에서도 다 정상 수치 안에 들어와 있고요. 아주 건강해요. 들깨 복순이가 진짜 가족, 반려견이 될 수 있게 설쌤 잘 부탁드려요. 교육에 앞서 복순이의 상태부터 점검하는데요. 설쌤이 다가오는 반대 방향으로 불이 나게 도망가는 복순이. 복순아, 우리 지금 숨바꼭질하는 거 아니야. 간신히 숲불 속에서 나오긴 했지만 이리저리 방황하며 갈피를 못 잡는 녀석. 이럴 땐 몽돌이도 새끼 칠보기도 그 누구도 복순이를 도와줄 수 없는데요. 복순이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사람에 대한 경계심. 엄마 맛있는데 잠깐만 한 입만 엄마. 들깨 복순이의 반려견 되기 대망의 첫 단추 지금 시작합니다. 한번 살짝 가보실게요. 제가 여기 있을 테니까요. 살짝 가까이 그냥 한번 옆에 한번 앉아보세요. 우선은 바로 만지지 않고 몽돌이도 하나 주시고요. 복순이도 하나 줘볼게요. 구조 순간에도 맛봤던 복순이의 최애템. 돼지고기를 보고도 고개를 돌리는데요. 원활한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선 긴장으로 굳은 복순이를 풀어주는 것이 먼저. 다행히 오케이. 고기 맛도 봤으니 다음으로 고고! 한 번만 더 그냥 간식 그렇게 주고 이제 살짝 만지면서 만진 후에 바로 줄게요. 복순이를 만나고 1년여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촉. 하지만 복순이에겐 아직 낯선 느낌인데요. 안 먹으면 조금 이따 다시 해줄게요. 과연 보호자님의 두 번째 터치는 어땠을까요? 오케이, 네. 지금은 등 쪽으로 가지 말고 그렇게 가슴 쪽만 만져줄게요. 가슴 쪽 만지는 게 강아지들이 훨씬 더 덜 불안해요, 보여서. 보호자님과의 스킨십이 낯설긴 해도 나쁘진 않았는지 처음과 달리 꽤 안정적인 복순이. 잠깐 나오셔서요. 우리 복순이한테 조금 시간 한번 줄게요. 아니, 이제 시작했는데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이거 짧게 해야 돼요. 길게 하지 마시고. 지금은 사실 복순이가 잘 참아주고는 있는데 이게 또 어차피 안 하던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예요.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해버리면 지금은 또 참아주다가 나중에는 이걸 더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 이런 걸 계속 줘야 돼요. 근데 복순이 이거 쉬는 거 맞나요? 칠보기만 좋은 것 같은 이 느낌 뭐죠? 많은 사람들과 친해져야 하는 복순이. 낯선 사람 설쌤과의 스킨십 가능할까요? 카메라 무서워해. 이게 뭐지? 낯선 향이 나는 너무 싫어. 몽돌이도 하나 먹자. 복순아, 몽돌이도 맛있게 먹잖아. 아까 먹었던 그 고기야. 응? 낯선 사람에겐 영 마음을 열지 않는 새침한 복순인데요. 그러자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시도하는 설쌤. 어휴 착해. 나도 막 핥아주는 거야? 먹네요. 그렇지. 먹어요. 적극적인 스킨십 공세에 마음을 연 복순이. 자. 복순이의 스킨십 교육은 탄탄대로인데 복병이 등장합니다. 칠복이가 막 떼서 먹어. 아유 아파라. 엄청 좋아졌는데? 저 보고서도 이제 크게 막 이렇게 떠는 게 없네.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었던 복순이의 변화, 아니 변신. 며칠 후 제작진에게 전해진 복순이의 소식. 보호자님들의 스킨십에 이제 적응 완료. 이제 정말 반려견다워졌네요. 그뿐 아니라 이젠 스스로 다가오기까지. 그리고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복순이가 목줄을 하고도 잘 다닌다는 놀라운 사실. 들깨에서 반려견으로 제2의 견생을 살게 된 복순이. 반려견의 삶에 완전히 적응하는 그날까지 꾸준한 사랑과 노력 부탁드려요.